에티켓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옛날의 장면들, 그러니까 높은 모자를 쓴 신사나 장갑 낀 손으로 차를 마시는 숙녀들의 모습 같은 거요? 이런 장면들은 현대의 에티켓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의 바르고 매너가 좋고 교양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면 아마 이 주제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고 싶으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도와드릴게요. 인생은 우리에게 고난을 던져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순간에 바지를 찢어지게 만들어버리죠. 이 사태 해결 방법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허리에 스웨터를 감싸는 것부터 안쪽 솔기를 따라 스테이플러로 집는 것까지요. 하지만 이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되고 속옷이 보이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건 꼭 기억하세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친구들과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식사비는 나눠내기로 했죠. 그런데 여러분은 콜라와 샐러드만 먹었는데 친구들은 피자와 햄버거를 엄청 푸짐하게 먹은 거예요. 이럴 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먹은 음식에 대략적인 금액만을 여유 있게 올림해서 내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N분의 1을 해서 균등하게 나눠도 됩니다. 다음은 화장실 에티켓입니다. 네, 이런 것도 있어요. 화장실 문이 닫혀 있는 걸 보셨다면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문이 잘못 열려서 여러분과 안에 있는 사람 모두 아주 당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소변기를 쓰실 때 좀 건너뛴 채로 약간의 공간을 유지하시면 좋습니다. 화장실이 엄청나게 붐비는 게 아니라면요. 화장을 하거나 머리를 빗을 때는 핸드드라이어에서 가장 먼 거울을 사용하세요. 손만 말리면 되는 사람들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코를 풀어야 할 경우에는 아주 조용하고 빠르게 처리하세요. 참을 수 있다면 공공장소에서는 코를 풀지 말고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을 찾으세요. 반면에 조용히 콧물을 닦는 방법을 알고 있고 친구나 친척들하고만 있는 편한 자리일지라도 식탁에서는 코를 절대로 풀지 마세요. 식탁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가세요. 그리고 상쾌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식탁에서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것은 나쁜 매너입니다. 여러분의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어 있다는 확신이 들면 화장실로 가서 처리하도록 하세요. 참고로 다른 사람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매너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면 잠자코 잊지 마세요. 단, 다른 누구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만 그 문제에 대해 조용히 알려주는 거예요. 제 영원한 악몽 중 하나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바지 지퍼가 내려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창피한 게 있긴 할까요? 맞아요. 그래도 그 자리에서 처리하진 않을 거예요. 그건 좋지 않은 매너니까요. 에티켓 규칙에 따르면 이 성가신 지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화장실로 가셔야 하고 거기에서만 바지 지퍼를 올리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화장실이 없는 경우일 때만 벽으로 돌아서서 지퍼를 올리세요. 지퍼가 내려간 채로 걸어다니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그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또 강조할게요. 개인적으로 불러서 조용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나거나 실내에서 향수를 너무 진하게 뿌리거나 음식을 씹을 때 입을 다물지 않을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짚고 넘어가고 싶다면 이들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들에게 불쾌한 주제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라고 말해주세요. 그들을 망신 주려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렇게 문제를 설명한 후 이해해 줄 거라 확신해서 하는 이야기라는 것도 꼭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가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한 건 아닌지도 확인해 주세요. 아마 그들도 여러분이 자신을 진심으로 신경 써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임신한 여성분께 자리를 양보한 것은 좋은 매너입니다. 하지만 그저 통통할 뿐인 사람을 임신한 걸로 혼동해서 자리를 비켜주려다 당황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죠. 아이고,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여성의 발을 살펴보세요. 임신 중인 여성은 하이힐을 신지 않는 편입니다. 또한 종종 발목이 부어있는 경우도 있고 허리를 짚고 있거나 한쪽 다리에서 다른 쪽 다리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을 거예요. 동시에 자리를 양보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저 조용히 일어나서 그 여성이 앉을 것인지 아닌지를 직접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셀카를 찍고 싶다면 친한 친구일지라도 먼저 그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사진을 찍힐 준비를 할 시간을 주어야 하니까요. 또한 화장실에서 셀카를 찍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모욕적인 로고나 나쁜 단어가 적혀있는 옷은 되도록 피해주세요. 그런 티셔츠를 농담으로 넘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요. 와인을 마시지 않을 거라면 잔을 채우지 말아달라는 의미로 와인잔을 뒤집어 두는 것까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란스럽지 않도록 잔의 가장자리에 손가락 끝을 대고 오늘은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 됩니다. 공항 탑승구에 있을 때 게이트 앞을 혼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또한 가방을 찾을 때는 가방이 나온 것을 발견한 후에 벨트로 다가가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수화물을 찾으려는 다른 승객에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할 때는 항상 상대방에게 지금 스피커폰으로 대화하고 있고 주위에 다른 사람도 함께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직장에서 누군가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해야 한다면 별도의 방에서 문을 닫고 통화하세요. 점심을 데우기 위해 사무실에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경우 전자레인지에 벨만큼 향이 강한 음식은 절대로 거기에 데우지 마세요. 이메일에 답장으로 쓸 말이 감사합니다 뿐이라면 보내지 마세요. 받는 사람의 메일함 용량만 차지할 뿐이니까요. 감사합니다. 메일을 보내실 때는 이 주의사항들을 기억하세요. 모든 글자를 대문자로 쓰지 마세요. 소리 지르는 것 같거든요. 또한 업무용 이메일에 이모티콘이나 색이 들어간 글꼴을 사용하지 마세요. 대용량 파일은 되도록 첨부하지 말고 포워딩은 확실히 괜찮은 상황일 때만 하세요. 하루 중 언제든지 업무 관련 이메일을 보내실 수는 있지만 업무 시작 1시간 이전이나 업무 종료 2시간 이후는 피해주세요. 음식이나 음료수에 레몬즙을 짜고 싶으시다면 그 레몬을 손으로 가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머피의 법칙에 따라 같이 앉은 사람의 눈에 산성 주스가 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진짜로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외식을 하는 경우 직원에게 남은 음식을 싸달라고 요청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급 식당이라 해도요. 하지만 업무상 식사 자리에서는 요청하지 않는 게 좋겠죠. 결혼식 초대를 받으셨다면 초대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다른 손님을 데려가지 마세요. 하지만 그 결혼식 전에 여러분의 결혼 상태가 바뀌었다면 예비 부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답변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트위터에서 상사를 팔로우하는 것은 좋지만 친구가 되려고는 하지 마세요. SNS상이라도 친구가 된다는 건 평등하다는 건데 여러분과 상사 사이에 그런 게 있을 리 없죠. 찻잔과 커피잔을 쥐는 방법은 엄연히 다릅니다. 찻잔이라면 손잡이에 검지손가락을 넣지 마시고 마치 뭔가 꼬집듯이 손잡이를 엄지와 검지로 잡아보세요. 가운데 손가락은 아래에서 손잡이를 지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실 때는 검지손가락으로 손잡이를 감싸고 엄지손가락은 손잡이 위에 놓도록 하세요. 나머지 손가락 3개는 모두 손바닥을 향하게 만들어주세요. 다들 매운 음식을 먹고 입에서 불이 난 적이 있으시죠? 이럴 때 입을 크게 벌리고 숨을 쉬거나 음식을 밖으로 뱉는 대신 차가운 물이나 다른 음료를 마셔보세요. 매번 마법처럼 효과적이랍니다. 또 다른 현대 에티켓 규칙을 알고 계신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뭔가를 배우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하지만 아직 가지 마세요. 이 채널에는 다른 멋진 비디오가 2,000개도 넘게 있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 비디오를 골라 재미있게 감상하기만 하면 됩니다. 밝은 면과 항상 함께하세요.